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위험으로 사는 그 실기입니다. 합격 전략 설명이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은요. 화재방 및 소화방법, 위험물 성질과 취급이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따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죠.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제외 과목이라고 해서 필기에서 했던 일반화학 과목은 실기에는 출제되지 않죠. 일반화학은 빠집니다.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만 출제를 하게 되죠. 출제 범위는 필답형 및 작업형의 공통적 출제 그렇습니다. 필답형이란 그냥 시험지입니다. 시험지에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시험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작업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을 하지만 작업형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목들은 필답형과 작업형에 둘다 공통적으로 나오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반화학은 제외했나 말씀드렸고 필답형 및 작업형에 대해서는 과락 없습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필답형은 55점 만점이고 작업형은 45점 만점 합하면 100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60점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걸 더 많이 맞추든 적게 맞추든 과락은 없이 그냥 합해서 60점 이상이 합격이라는 것이죠. 시험의 형태입니다. 자, 필답형은 첫 번째 시험 방법 보세요. 시험지에 직접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 후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30분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죠. 아무리 빨리 풀어도 미리 못 나오고요. 1시간 중에서 30분 이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별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문제의 순서만 다르고요. A, B형 똑같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시험은 전국 동시에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고요. 순서만 다르게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총 55점 배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6점이다. 그러면 1번에 3개를 쓴다. 그러면 얘가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분 점수라고 하죠. 부분 점수는 원칙적으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성질이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작업형.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컴퓨터의 동영상을 참고해서 시험지에 직접 역시 필답형처럼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 후에 시험지는 제출을 해야 하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을 주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시험을 쳐보면 작업형은 이만큼 안 걸립니다. 30분 채안 걸리는 시간에 다풀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데, 여기는 빨리 치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필답형은 1시간 중에 30분이 지나야 나올 수 있지만, 작업형은 10분 만에 풀어도 10분 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별 구분 없고요. 모두 동일한 시험 형별이고, 점수는 총 45점이죠. 합하면 100점 맞습니까? 이 중에서 두개 합해서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신경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어떤 말이냐면 그냥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법에서 이건 이런데 얘는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을 물을 수 있는 자, 그런 문제들로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 역시 얘랑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묻는 문제가 아닌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치러 가서 유의사항. 자, 이건 시험장 가면 감독위원이 읽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지 앞에 이 유의사항이 쫙 적혀 있습니다. 읽어주거나 혹은 읽어보라 그럽니다. 미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문항수와 배점을 확인합니다. 자, 문항수는 필답형은요,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답형은 보통 13문제에서 14문제 뭐 혹은 12문제 이건 잘 없고요.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왜 문항수가 안 정해지는가? 왜냐하면 문제당 배점이 있죠. 자, 1번은 6점이고 2번은 5점이고 이런 식이라서 얘를 다 더했을 때 55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당 배점이 높으면은 문항수는 작아질 것이고 이 배점이 작으면은 문항수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배점을 다 더했을 때 요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를 안 빼먹고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문제는 시험 문제부터 본 후에 화면을 참고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문제를 풀고자 할 때 함정이거나 혹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먼저 보고 이 화면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만 상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동영상 문제부터 먼저 보면 이게 뭘 묻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화면을 보면은 함정이 있더라도 그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의사항 중 하나고요. 자, 이건 연필로 답을 적거나 혹은 샤프 아니면은 적색 그리고 흑색이나 청색이 아닌 색깔로 다른 색으로 혹은 1번 문제 답은 흑색이고 2번은 청색이고 바꿔 두 가지 색 이상을 쓰면은 안 됩니다. 바로 실격입니다. 따라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흑색과 밑에 있네요. 청색 이렇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답을 잘못 적었다. 그때는 정정할 때 그 답을 두 줄로 그어서 표시만 해두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계산 문제 풀 때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밑에 보면은 연습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실기 시험지라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문제. 이 밑에 보면은 따로 계산 문제 등을 풀 수 있도록 공간을 줍니다. 여기에다가는 어떠한 내용을 적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계산 문제에다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는데 여기다가 과정을 쭉 다 적어놓고 혹은 불필요한 어떤 흔적까지 남겨두게 되면 이 문제는 채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시험지 답에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여기다가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각 시험지마다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충분하니까 연습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단위가 필요한데 답에 단위를 안 적으면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대신 자 어떤 조건을 쭉 제시를 하고 자, 어떤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단위 리터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부피가 얼마인가 이렇게는 안 묻겠죠. 단위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런 문제 말고 안전거리가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으면 미터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는 얼마인가 물었을 때는 그냥 30 적으면 이게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단위를 적어야 하고 안 적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계산 문제는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에 표시해라. 어떤 말이냐 하면 만약에 계산 문제의 답이 18.34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틀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수점 셋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자리입니다. 자 이걸 반드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이란 말은 숫자 5 이상이 될 때 앞 숫자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자리 수가 4일 경우에는 그냥 절삭 버려버립니다. 답은 18.34가 되겠고 만약에 답이 18.345가 된다면 답은 18.35라고 적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파생되거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부분점수 인정한다. 자, 이 말은요. 자, 1번 문제가 총 배점이 6점인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라면 2점으로 인정을 하거나 혹은 이 보기의 비중에 따라서 뭐 3, 2, 1 이렇게도 줄 수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공단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에서 첫 번째는 식을 쓰고 두 번째는 답을 쓰는 문제일 때 얘가 배점 6점입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식과 답을 모두 맞춰야지만 6점을 주지 식을 맞고 답을 틀리거나 답을 맞고 식을 틀리면 이건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험 종료 후에는 번호표 반납. 자,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험 치러 가면은 녹색 번호표를 줍니다. 수험자들한테. 그래서 그 번호표를 여기 달고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 그걸 달고 버스나 지하철 타면은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실기는 커리큘럼만 보죠. 자, 필기에서도 기초화학 강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필기에서 완벽히 이해를 하셨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필기에서 기초화학을 보지 않으셨다면 실기는 꼭 필요합니다. 기초화학 반드시 3강으로 되어 있는 이 강의 보셔야 되고요. 화재방 및 소화방법과 위험물 성질 취급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해서 핵심 예제 풀이도 총 1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다가 14강이고요. 관여도 기초 문제 풀이 21강 2018년도 제4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주관식으로 답을 적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필기에서 배운 내용이라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그나마 주관식이라는 걸 제외하면 좀 더 쉽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관여도 기출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상세하게 풀이해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빠져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에도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본문이 몇 강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에 대한 OT였고요. 자, 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